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라스베리 파이 갖고 NMR을 시작했죠. 그리고 알두이노를 붙여서 라스베리 파이는 컴퓨터로, 알두이노는 제어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NMR 탐침, 핵자기 공명 탐침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쉬운 개념으로 NMR 센서라고 부르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센서. 그렇게 쉽게 봐. 근데 요 센서하고 컴퓨터 라스베리 파이 또 제어부 알두이노 사이에 아날로그 회로가 좀 들어가야 되죠. 뭐 앰프라든지 특히 자석. 자석은 아까 센서에 들어갔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알두이노 NMR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웹 UI NMR 그렇게 부른 이유는 사물 인터넷이니까 IoT 인터넷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컴퓨터라도, 심지어는 휴대전화도 웹브라우저가 되면 사용할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라스베리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NMR 서버. 그런 말도 지금 아직까지 별로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팜탑 NMR, 손바닥에 올라간다. 팜, PALM, 팜탑 NMR이다. 이렇게 좀 불러봤어요. 근데 이 라스베리 컴퓨터하고 알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게 비글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아날로그 회로를 디지털로 바꾸고 싶어요. 이 진큐 보드에다가 없애는 거죠. 디지털로 바꿔서 진큐 칩을 써서 그 칩이 바로 이렇게 보드로 나오는 데 있어서 요거를 사용해서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얘기를 좀 했었죠. 지금 어떻게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녹화해놓은 게 방금 전에 다 날라가가지고 새로 하는데 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코드 제너레이션이란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매트랩하고 시뮬링크에서 말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대신 해준다, 이제 뭐 이런 얘기잖아요. 컴퓨터가 코드 짜준다, 이 얘기인데. 그럼 딴 데는 없나? 왜냐면 이게 너무 비쌌어요. 지금 우리 예산 범위는, 원래 이제 진짜 NMR이나 MRI에 한 10만 분의 1 단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 코드, 컴퓨터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나 해서, 요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말로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뭐 영상으로 보는 게 편하니까. 그랬더니 요거 한 8분짜리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좀 하는데, 잠깐만 열어볼게요.
제너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뭐 한 8분 되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예전에 소리가 들어가나 모르겠네. 소리를 바꿔야겠네. 예전에 그 사물 인터넷처럼 NMR을 하겠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UI 웹페이지로 제어하겠다. 이제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두 번째 올라오니까 좀 힘이 드네요. 그거 할 때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로 웹페이지 작업을 했죠. 근데 일반 웹페이지하고 다른 게 그 알두이노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어라는 게 웹페이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럴까? 아주 다르죠. 보통 웹페이지하고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뭐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비슷해요. 인터넷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요 매트랩 시뮬링크에서 얘기하는 행렬이라는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매트랩 언어, 또 그 같이 오는 시뮬링크라는 언어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웹페이지를 하던 그 기술들을 긁어 모아서 하는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돈 들어가도 할 수 없네. 매트랩 시뮬링크 그거 사야겠네. 아니면 크랙으로 좀 한 다음에 이제 뭐 사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물론 이제 평가판을 쓰면은 한 달 정도 이제 공짜로 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근데 거기 조금 이따 또 올게요. 우리가 전번에 이 코드 제너레이션 얘기하면서 그 기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켜보죠. 제가 방금 하던 녹화가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 새로 켜가지고 새로 하는 거라서 새로 여는 거예요. 시간은 별로 없고 계속 또 해야 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요 정도에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요구 조건에서부터 사용자 acceptance 테스트까지 끌고 갈 때 이렇게 중간에 C하고 C++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코드를 잘 싸서 여기 랩트 잘 WRAPP 잘 포장해가지고 요 사용자한테까지 가져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 설계 과정이죠. 요구 조건에서부터 사용자의 사용자의 acceptance까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요 회사 매트랩 회사 이름은 매트캐드죠. 그 회사에서 제공한다. 게다가 최적화시켜서 임베디드 코드까지 제공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핵심이 네, 여기 나와요. 다행히 요 힐이라는 거고 필이라는 거고 힐이라는 거죠. 조금 키울게요. 필하고 힐. 요건 이제 프로세스 인 더 루프. 요건 하드웨어 인 더 루프. 뭐 요런 얘기죠. 요거는 조금 딴 그 영상에서 또 빨리 찾아가지고 또 볼게요. 요 필하고 힐 과정을 거치면
유서 억셉턴스 테스트 최종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점이고. 다시 이것도 언급은 했었는데 아주 자세한 얘기는 다 못했죠.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한 필 테스트 그게 뭐냐를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눈이 그 갑상선 지금 치료 중이라 요즘 아주 그렇게 안 보여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못 찾는데 일단 찾아볼게요. 별일이 다 있어요. 뭐 영상 녹화하던 게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네요. 여기네요. 여기 PIL 이렇게 나오네요. Process in the loop.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성한 코드를 시뮬링크 코드겠죠. 이렇게 요건 이제 비글본이 보드인데 거기로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를 가져가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실제 기계를 돌리는 거죠. 비글본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필 테스트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여기 완성이 되면은 그 케이블을 다 연결해가지고 기계가 되면 하드웨어를 테스트하는 걸 하드웨어 인 더 루프 그래서 힐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중요한 만큼 한번 써보도록 하죠. 프로세스 인 더 루프 바로 요 화면이죠. 다음에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여기 완성이 되면 이런 보드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걔네들을 또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여러 시간 녹화를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다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하게 되는데 다 해놓은 게 또 날라갔네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좀 그래도 조금 양해를 조금만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서 했던 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감독으로 아까 했던 게. 서포트 패키지를 찾아서 요약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서포트 패키지 뒤쪽에 요거는 좀 키워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런 과정들 매트랩 시뮬링크를 가지고 코드 제너레이션 해서 인베디드 코드로 최적화 해가지고 하드웨어 올리는 거까지 하는 거를 서포트 해주는 패키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돈 주고 또 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트랩 시뮬링크만 사는 게 아니고 아두이노에 대한 거, 라스베리에 대한 거, 비글본에 대한 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뭐 DSP에 대한 거 그런 하드웨어와 아구를 딱 맞춰주는 인베디드 코드를 만들어주는 서포트 패키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요거 자체는 언급 우는 띄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요걸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은 요 IO죠. IO에 대한 요 암콜텍스 ARM에 대한 서포트 패키지, 요게 이제 관심인데, 우리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컴퓨터에다가 어떤 액세서리 사다가 달면은 뭐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라든지 뭐 달면은 마우스라든지 달면은 그게 드라이버도 지가 알아서 깔아주고 뭐 인터넷 찾아가 착 깔아주고 또 필요한 API도 깔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API하고 드라이버 그게 관건이 되는 것 같다. 이 코드 제너레이션에서도. 그래서 그게 착착착 되면은 진짜 컴퓨터가 나를 위해서 프로그램 짜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 프로그램이 매트랩 아니냐. 매트랩 시뮬링크 이런 거.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서포트 패키지를 사야 된다. 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요 CMCS. 요게 굉장히 방대한 라이브러리였잖아요. 요거에 코어도 있고 또 뭐 요거에 DSB 묶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두이노에서 주로 송수신 쪽만 신경을 쓰고 했지만 굉장히 빠른 쪽으로, 그러니까 알두이노 스케치 외에 아트멜 스튜디오라는 걸 갖다가 거기도 스케치 거를 또 옮겨가지고 편하게 옮겨서 그걸 또 하고, 부족한 거는 C하고 C++가 필요하니까 또 그걸 우리가 또 잠깐 해가지고 해서 넣겠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 못한 게 많죠. 그러니까 아두이노를 처음 부트 시켜주는 코드라든지 또 그 아두이노하고 우리 컴퓨터 PC하고 연결하는 USB USART 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관계, 또 거기 들어가는 몇 가지 부품들, 그리고 를 얘기를 다 못했죠. 우린 주로 포트 앤 레지스터로 직접 1하고 0를 써가지고 얼마나 빨리 우리가 NMR을 할 수가 하게끔 빨리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동작시키는 거기에 관심이 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요 ARM 뭐 몇 개는 썼지만 ARM으로 본격적으로 넘어오면은 라이브러리도 더 필요하고 그게 요 CMCS였고 그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거를 하려면은 방금 얘기한 아트멜 스튜디오, 그거 이제 AVR 칩에 대한 거니까, 요 ARM 칩에 대한 거는 K1이라고, K-E-I-L 이라는 MDK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벨롭 키트라고 그러던가.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아트멜 스튜디오에 또 필요할 것이다. 아, 그때 이거 해야 되나? 막 그러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고 요 서포트 패키지를 갖고 하겠다는 얘기니까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니까 어떤 걸 서포트 하나 좀 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관심이 요 저 마이크로 프로세서 M 콜텍스 M이니까 그 경우에 보니까 STM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거 그렇죠? 아 요거 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 켤게요. 카메라는. 그리고 이제 프리스케일이라는 회사 거, 또 우리가 잘 아는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 거기에 뭐 요 저 DSP들이죠. 그리고 요 R 리얼타임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 헐큐리스 RM48 뭐 요런게 서포트 된다 그러네요.
이 리얼타임은 사실은 중요해요. 그 특히 임상 MRI, 클리니컬 MRI, 병원에서 쓰는 MRI는 비싸잖아요. 이 리얼타임은 굉장히 비싼 걸 쓰거든요. VXWorks라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걸 좀 비켜나가려면은 그럼 꼭 리얼타임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요걸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뭐 대비책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 리눅스 컴퓨터, 라스베리나 또는 방금 얘기한 요 비글본, 비글본이 여기 또 되네요. 요거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두 개를 합친 것 같은 거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콜텍스 A에다가 암 콜텍스 A에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붙인 거죠. 그러면 꼭 요거 같이 돼요. 기능이 진큐 자일링스의 진큐 요거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또 좀 이따 조금 좀 서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 요것도 서포트 된다니까 잘 됐네요. 그리고 SOC로는 알테라게 되네요. 요것도 FPGA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비글본이 요 콜텍스 A에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합쳐놓은 그런 기능이라면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진큐 즉 콜텍스 A에다가 요 FPGA를 붙인 진큐 그것도 같아지잖아요. 기능이 물론 진큐가 더 빠르죠. FPGA가 그리고 FPGA는 심지어 아날로그까지 다 잡아놓을 수가 있고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그런 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진큐 하나가 단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 병렬로 연산을 한다나 그래서 뭐 빠르잖아요. 빠르다는 얘기는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 방열을 신경을 특별히 안 쓰면 또는 IoT같이 배터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3년 가는 이런 장치들은 불가능해요. 워낙 뜨거워지니까 이게 뭐 전열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게 배터리가 거는 거는 거의 뭐 가능하지가 않고 그런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이 MRI 책상, 적어도 책상 위에서 쓰는 거는 또는 손바닥에 들고 쓰는 거는 뭐 배터리 허리에 차도 되잖아요. 저한테는 옛날 그 TV 기사들은 이렇게 배터리 허리에 차고 다녔거든요. 납축전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모르겠어요. 뭐 잠시 쓰든지 뭐 그런 뭐 걸로 해도 되겠죠. 아무튼 이 진큐는 그때는 좀 안 좋아요. 배터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열나고 그러한 이제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된다. 만약에 요거를 구할 수 있으면은 요걸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부터 긴 시간을 해오던 알두이노, 라스베리, 또 요 뭐 진큐, 뭐 또는 비글본 이런 거 한꺼번에 한 번에 날리잖아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엔 또 단점이 있죠. 우리 저 요거 하나 좀 시간이 가도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다들 아시거나 그렇게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을 많이 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자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몇 명만 남고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이미 말하자면 이제 모델이 한번 갖춰진 거죠. 이 저 코드 제너레이션이 단점이랄까? 그게 이제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델을 매트랩에다가 만들어 넣어줘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시뮬링크가 그거 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델이 NMR이나 MRI 쪽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르죠. 이제 그 안에 뭐 이제 필터 기능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 DSP 라이브러리 이 CMCS 같은 거 써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긁어 모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다 긁어 모으면 하여튼 없어요. 없어서
어차피 이런 서포트 패키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는 방금 전에 얘기하려던 그 개발팀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자른 거겠죠. 몇 명이서 그 나머지는 힘들게 하거나, 또는 다 했지만 업그레이드 하려고 굉장히 바쁠 때, 그럴 때는 이미 갖춰진 모델 갖고, 뭐 NMR은 아니겠죠 그땐. 이런 코드 제너레이션 기법을 써가지고 좀 빨리빨리 할 수가 있겠죠. 소수의 인원으로. 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델을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해야 그게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뭐 선수들은 한번 한 거는 그걸 모델로 바꾸는 거가,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저 제가 이제 이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한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저 그 우리 선수들이 진짜 선수인데 코치가 없으면 못해요 게임을. 그러니까 과학이 없으면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단점이 커도 너무너무 크고, 특히 뭐 이런 NMR이나 MRI나 이런 걸로 넘어오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기가 막힌 선수들인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뭐 난 몰라 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을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제 나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 코드 제너레이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뭐 게임 만들거나 뭐 이제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것들 할 때는 몰라도, 이렇게 시스템, NMR, MRI 시스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과학, 그 이 분야에서 화학 NMR까지 해서 노벨상만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세 번 노벨상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한 번, 화학에서 한 번, 의학에서 한 번. 쉽지는 않아요. 또 이 소프트웨어 선수 이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게 좀 나 대신 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다 날려먹고 새로 하는 거라서 시간도 별로 없고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만 먹으면 먹고 지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요 크롬은 그냥 컴퓨터 껐다 켜도 다시 다 뜨네요.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이게 지금 컴퓨터를 껐다 켜가지고 전부 지워가지고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찾아야 돼요. 찾을게요. 그게 이제 스템랩이라는 회사인데 STEMLAB 스펠링 맞길 바라야 되겠죠. 거기에 보드 이름은 요것도 과일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레드 피타야. 그거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스펠링도 틀리네요. 피타야 거의 다큐먼트. 요거를 보시려면은 요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요 징큐가 들어가 있는 요 스템랩 보드인데, 가끔 제가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만 자꾸 꺼내고 그러던 거죠. 요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제가 순서는 방금 전에 날려먹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하면서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더 이상은 없어가지고
쉬면서 다시 복습하고 또 고칠 거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쭉 그냥 할게요. 요 SMB 고주파 커넥터죠. 요거 여기가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그 네 개, 그 네 개가 제가 지금 열을 순서가 좀 그러네요. 이제 크롬인데 크롬에서 이 주소, 이 보드의 주소를 찾아가면은 이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클릭하면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동작을 하거든요. 요 보드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이콘을 두 개 더 넣고 싶은 거죠. 세 개. 하나는 물리 NMR, 고체 NMR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 NMR. 화학 NMR 쪽에 고체 NMR은 그 장치가 또 너무 비싼 프로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RI.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 모델도 여러 가지 하면 뭐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무튼 세 가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요 이제 아이콘을 넣는데 오실로스코프하고 펑션 제너레이터. 펑션 제너레이터는 이것도 선 연결하는 게 지금 안 돼 있네요. 아무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오실로스코프가로 동작을 하죠. 현재는 알두이노 GPIO에 연결했기 때문에 전번에 본 것처럼 그 타임 베이스를 조절하면은 굉장히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조절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되는데 요거를 요 네 개의 고주파 커넥터 SMB 커넥터 SMA 커넥터에다가 두 개는 이제 오실로스코프고 이렇게 in 1 in 2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오실로스코프고 두 개는 out 1 out 1이네요. out 1 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out 2 해서 나머지 두 개의 커넥터는 out, 즉 function generator죠. 함수 발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function generator 오실로스코프하고 function generator를 쓸 수가 있죠. 물론 NMR, MRI로도 해서 저기 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효과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래는 요 밑에다가 다 웹사이트를 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요 문서는 방금 전에 웹사이트 찾는 거 했으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요 보드는 우리 국내에도 뭐 IC뱅크니 뭐 여러 그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부품 파는 거기서는 조금씩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키트로 나온 거는 뭐 제 기억에 이 보드를 제가 한 30만 원어치에 샀는데 아마 그거보다 한 몇십만 원이 더 붙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너무 비싸니까 이 보드만 디지키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럼 한 30만 원 붙일 거예요. 커넥터들은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게 정답이겠죠. 그런 것까지 다 웃돈 줘가지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바쁠 때는 이제 그런 거 다 사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뭐 조그만 비용 갖고 책상 위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방금 전에 봤던 여러 가지 응용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측정기를 이걸로 쓰겠다. 대부분 물론 이제 몇 가지는 좀 보충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10만 원이 넘지 않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따로 좀 얘기를 하고 거의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문서 요거를 이제 구조로 조금 보면은 조금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이렇게 글씨가 좀 작긴 한데 키우니 키워볼까요? 키우기가 없었죠. 아 이렇게 키울 수가 있네. 이렇게 세 가지 빨리 시작해가지고 응용하고 요 응용이라는 게 이 진큐보드를 써가지고 측정기로 쓰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거 있죠? 이런 측정기들, 뭐 스코프나 로직 애널라이저나 뭐 보드 애널라이저 뭐 등등등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목록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조금 안 들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중에 이제 SDR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는 굉장히 유용한 기계죠. 그냥 라디오니까 라디오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 NMR도 라디오고 우리 뭐 사드 뭐 북핵 뭐 사드 뭐 그런 것도 라디오죠. 다. 또 인공위성 통신 것도 라디오 전부 라디오잖아요. 그걸 이제 디지털로 하고 그중에 이제 뭐 5G니 뭐니 하고 또 우리 그런 것도 이 휴대전화도 기지국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붙어있는 이 공간은 전부 이 라디오잖아요. RF 그래서 그 고주파 쪽에 많이 쓰니까 그 기술이랄까 그 이론이랄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분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군사까지 포함하면 밀리터리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들어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디벨로퍼스 가이드 요 개발자 가이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여기다 이제 아이콘을 NMR 아이콘 하나 노벨상 한 개 또 화학 NMR 아이콘 하나 노벨상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MRI 아이콘 또 하나 노벨상 세 개 그렇게 하는데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특히 FPGA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은 이제 뭐 하드웨어는 이렇게 아웃 오브 박스 그래가지고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스에 툭 그래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소프트웨어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그 진큐 FPGA 뭐 이런 분야 또 측정기도 그냥 오실로스코프도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은 제대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원리서부터 이게 이런 것이고 그거에 맞게 이게 잘 프로그램이 돼 있다. 물론 전문 측정기기 회사와 같이 편리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요거 좀 봐야 되고 근데 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같은 거는 아예 못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로직 애널라이저나 그런 거 어차피 또 쓸 줄 아는 게 좋으니까 또 이런 개발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들고요. 그런 거 자체가 또 NMR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근데 상당한 과학이 들어간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꽤 많고 요 두 번째 단계 제가 지금 빨리빨리 생각이 떠올라야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좀 잼이 됐어요. 하루 종일 하니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써가지고 우리 처음에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를 인터넷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좀 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라스베리로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로 한 웹페이지 특히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
인터넷으로 제어하는 그 웹페이지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거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런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매트랩 거는 그 진실의 순간에 보니까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 모델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수학이고 과학이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루이 죽지. 차라리 우리가 처음부터 알두이노도 좋고 또 뭐 암칩도 좋고 뭐 방금 전에 봤던 서포트 되는 패키지 그 저 보드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냥 다 청소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 진큐 요 보드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1단계에서는 그 하나하나 일일이 않고 예를 들면 이제 HTML 페이지를 예쁘게 CSS 파일로 만들 때 그것도 보일러플레이트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거기서 예쁜 페이지를 가져다가 썼죠. 우리가 뭐 그거를 일일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마진 얼마, 색깔은 노란색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페이지 갖다가 썼잖아요. 그래도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것도 다 해요. 좀 엉성할지는 몰라도 요 버튼 하나 누르는 스위치를 웹페이지에 잡아넣어도 그 몇 센치짜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수동 다 완전히 수동으로 하거든요. 완전히 수동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도 많다는 얘기죠. 많이 귀찮고. 그래서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가능한 그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아까 그저 팀이 이제 뭐 진행되면서 잘려나가고 뭐 몇 명이서 그거 다 해야 될 때 그럴 때 특히 필요하겠다. 하지만 또 처음부터 모델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또 좀 그렇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모델 같은 그런 아주 바닥에서부터 해야 우리 뭐 NMR 그러면은 뭐 저 라무아 조건이 어쩌고 해가지고 막 그 NMR 피직스, MRI 피직스 이런 걸 다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데 좀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배우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쉬어야겠네요. 지금 잠시 쉬면서 시간을 보니까 40분이 또 훌쩍 넘어갔네요. 아까는 그건 더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어요. 너무 길지 않게. 아마 좀 얘기가 좀 빠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다음번에 더 보충하면 되니까 일단 요 측정기 써야 되잖아요. 잠시 기억해두고 그게 이쪽에 잘 설명이 돼 있다. 그걸 저랑 같이 좀 실습을 좀 해보는 걸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기회가 될 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MRI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마무리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 MRI를 하고 나서 화학적으로 하는 거의 장점이 MRI 하면서 MR 피직스라는 걸 펄스 시퀀스하고 같이 다뤄보면은 화학적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더 그 펄스 시퀀스의 관점에서 그 또 용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NMR 원조 NMR 또 MRI 그걸 그린 거 또 그때 사용하던 기법들 또 원리 피직스 이런 걸 갖고 또 화학 분석하는 것까지 이렇게 순서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학 분석하는 거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머리를 좀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생뚱하게 하기도 그렇고 또 NMR, MRI도 뭐 충분히 얘기를 못했거든요. 거의 못했죠. 그 과학 얘기를 이렇게 많이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하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NMR 경우에 NMR 센서다.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팜탑 손바닥 NMR 그래가지고 작게 만들어요. 자석도 그렇고 지금 그것도 또 이제 그 저 이게 마무리 한다고 자꾸 얘기하네요. 지금 시뮬레이션이 한 요 정도 지금 또 자석을 한 몇 개 하고 있는데 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요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 좀 애를 먹이네요. 마무리 단계니까 막 그냥 제가 그냥 변명만 조금 하고 원래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이것도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 이 자석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자꾸 그래요. 이 센서라고 얘기하면은 이 커다란 사람이 들어가니 커다란 자석 이것도 센서잖아요. MRI 센서 굉장히 크죠. 그때는 이제 경사 자장 장치가 있어야 되죠. 방금 전에 요것도 뭘 켜놨는지 제가 이제 정신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요 경사자장 장치라는 게 이제 결국 그저 코일이잖아요. 전자석. 그거를 우리 NMR 센서에다도 갖다 달면 되는 거죠. 그럼 요 NMR 센서는 또 MRI 센서 작은 거, 작은 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는 사람은 못 들어가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하나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 라스베리다, LMR이다, 뭐 초딩 버전이다, 뭐 그러면서 지금 전부 이렇게 좀 그 끝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저 그 중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보면은 쉬워 보이잖아요. 괜히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모델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끝에 가서는 다 끝나는 거죠. 한꺼번에.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다다다다 끝나가죠. 그래서 끝날 때쯤이면은 상당히 많은 게 끝나 있고 요 자석 경우에는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뭐 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 서버도 지금 못 꾸미고 있네요. 그런 것도 조차도 저 혼자서 다 꾸미고 그 서류 작업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지금 시간이 아직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단은 뭐 시뮬레이션이 끝나야 뭐 지금 큰 자석들은 있지만 그거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이렇게 좀 작은 걸로 좀 새로 좀 요 NMR 센서는 작잖아요. 그것도 비싸면 안 되고 네, 뭐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한 요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날아가지 않은 그 영상들은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이게 좀 짧아서 다행이에요. 구독하고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더 하여튼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